2021년 7월 25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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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사야서 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의미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나라 유다 나라에 우시야 왕의 죽음 후에 임하신 성전 예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본인의 거짓 모습과 백성들이 부정한 거짓의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국가 위기를 바로 이끌 사명자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의 완수를 위해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실적은 외면적으로 평안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린 불경건한 자이며 백성들은 부패로 골마 터진 상태 성읍이 황폐되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황폐되어 망하게 된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성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왕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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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죄와 분리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드러운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내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율법 앞에 이사야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불의의 물결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시대에서 택한 백성들은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우시아의 자기 검정을 이사야의 자기 검정을 살필 때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발견했고 자기의 거짓의 입술을 발견했고 백성들이 부정한 입술로 거짓말하는 부패의 냄새가 성전에 가득하고 천지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의부를 품어낼 때 나 개인의 마음부터 청소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밝히는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목적 따라 사명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고향집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저 마음에 있는 죄를 성령의 불로 밝혀주셔서 낱낱이 회개시켰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거룩했고 저와 함께 자던 동생은 두렵고 떨면서 기도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사적 거짓 정언과 교활한 선정선동, 양아치들의 패싸움, 과거의 뉘우침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이 대선 출마 권력을 잡기 위해 기회주의에 줄타는 야심과 지지표를 위해 정권교체를 부르짖으며 국가체제 이념의 위기를 교체할 우선순위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후보자들이여, 대한민국의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백성들의 분노의 소리,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지율에 허우적거리는 자들이여, 나라는 지도자의 자격이 준비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펴 자격 검증을 할 수 없으면 스스로 물러가십시오. 나라를 바로 세울 자격을 위해 회개하세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으나 화저로 입술을 찢어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물러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남은 자로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선택된 백성을 향해 선지자의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예언의 환상을 주시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겸손한 태도를 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세요. 우리들의 구세주의 신성한 영광을 보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심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정부의 보좌를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성전 예배를 폐쇄시키는 권력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배역자입니다. 심판의 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을 알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신성한 지식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겸손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배를 막는 탄압의 행위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신의 대적 행위는 천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시아 왕은 그의 치세 기간에 부와 군사적 성공이 있었으나 교만하여 몰락한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거짓 권력으로 참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력을 대항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오. 우시아 왕은 모세의 규례를 어기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분향 제사를 하려 했을 때 아사라 제사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성소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억지로 분향하려 하자 갑자기 문둥병이 그에게 들었고 성소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서 몰락한 것입니다. 마침내 통치권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위기의식과 불안감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세울 지도자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마음을 그려보세요. 누구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보낼고 라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축복과 소망의 기대를 가지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죄를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사해주시는 은혜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상의 혼란에 빠져 있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사명자여, 일어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십시오. 국민들의 귀와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국가의 부르심, 직장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선교지의 부르심에 각자가 응답합시다. 사무엘상 16장에 왕의 선택을 위해 기름 붓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차례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곱 아들들 가운데서 택하지 아니하셨고 마지막 여덟째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국가의 존폐가 달린 위기 상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강대국만을 의지하지 말고 연합군들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번영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구원의 깃발은 회개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드립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라 하신 경고를 받고 온 백성이 함께 통곡의 눈물을 쏟게 하옵소서. 분노의 폭발을 통곡의 울음으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한민국에 나타내시옵소서. 영광의 역사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꾸며갈 지도자를 허락하시옵소서. 할 일이 많은 강산에서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사명의 땅에 보내소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